안녕하세요, 스님. 어머, 스님께서 오늘 뭘 하시는지 제 인사도 못 들으시고 테이블에 컵만 가득 있는데 오늘 뭐 대낮부터 한잔 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뭐 궁금한데 한번 스님께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스님, 오늘 컵이 왜 이렇게 많이 있나요? 아, 마이크 아, 주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크게 누구랑 오셨어요? 아, 거사님하고 같이 오셨구나. 어쩐 일로? 네, 인사하러. 아니, 혼자서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이게 뭘좀 해볼까? 뭐, 이게 뭐 같아요? 매직컵 아닌가요? 네네네, 술잔이에요, 술잔인데. 곡차 생각이 나서 이러고 있는 걸로, 보실 수도 있는데, 사실 뭐 곡차도 한 잔씩 하긴 합니다만은, 오늘은 좀 특별한 놀이를 한번 해볼까 싶어서. 네네네. 네. 이 컵을 한번 모서리로 이렇게 탑을, 왜, 절에는 탑이 많잖아요. 컵으로 탑을 한번 만들어 볼까? 이렇게 많은 탑을요? 컵으로요? 네. 그게 가능해요? 하여튼 한번 내가 자신 있으세요? 도전을 한번 해보고, 이런 거 어떤 유튜브 보니까 이런 거를 했던 거를 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한번 전에 성공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걸 한번 해볼까 싶은 생각에 혼자 이렇게 연구하고 공리하고 이제 컵에도 똑같이 보이지만 중심점이 있어요. 중심점. 그걸 한번 제가 쪽집게처럼 탁 잡아내 보겠습니다. 기대하면서 한번 구경하겠습니다. 네네네. 마이크. 와, 지금 한개 성공하셨어요. 두개 2층 올라갔지요. 또 될까요, 과연? 보기 어때? 가능할 것 같아요? 글쎄요, 저는 한 3층까지는 가능하실 것 같은데, 가능할 것 같으냐고. 예, 가능할 것 본인 같습니다. 생각에. 생각은 아무 생각이 하나도 없죠. 가능은 안 한데, 스님이시니까 가능하실 것 같아요. 본 적은 없습니다, 저도. 아유, 숨소리도 노래하고 지금. 노래해야 재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 기대하고 지금 숨 죽이고 보고 있습니다, 스님. 역시 쉽지는 않네요. 긴장이 돼서 제가 숨을 죽여가며 보고 있습니다.
쉽지가 않네요. 어려운 거 많네요. 그래서 지금 옆에 계신 신도님들께서도 숨죽이고 지금 보고 있는데 조마조마하네요. 저도. 너무 방송이라 긴장을 하셨는 것 같습니다. 아유 쉽진 않죠. 우리 생각에도 길을 모아 우리 신도들도 길을 모아 드리겠습니다. 스님 앞으로 많이 힘드신 것 같네요. 지금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계속 도전해 보실 거죠, 스님? 기왕 시작한 거니까. 아, 예, 그럼 저희들 또 숨죽이면서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오늘 많이 힘드신 것 같은데 스님 계속 하실 것 같은데요. 우리 신도님들 한번 응원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해주세요. 화이팅! 들어왔습니다. 오 지금 3개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역시 기다린 보람이 있네요. 아 더 사하신다고요?
기다린 보람이 있습니다. 이야, 대단하십니다. 하나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안 올라갈 것 같아요? 지금 올라갈 공간이 제 눈에는 안 보입니다. 어디 올릴지 모르겠습니다. 자, 요 하나를 제가 오늘 는 안 올리고 좀 힘드네요. 다음에 연습을 해서 오늘은 이제 4층 컵탑이에요. 4층 유리탑인데 원래 탑이 짝수가 없어요. 3층, 5층, 7층, 9층, 11층, 13층 이렇게 이런 데서 왜 속가에서 1357 하잖아요. 아마 짝수는 서로 이렇게 충돌을 하고 다툴 수가 있어서 그 홀수들을 선호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어디 여행을 갈 때도 둘이 가지 마라, 뭐 셋이 가라 그러면 둘이 언쟁이부터도 하나가 이렇게 그 어떤 결정을 내려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만은 아, 네 개 쌌는데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네네네. 어쨌든 이 테이블이 지금 이게 좀 울렁울렁합니다. 아, 어쨌든 오늘 네 개 쌓은 걸로 저는 만족을 하고 다음번에 다섯 개 도전해서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